여권의 원로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고 뭐 출판사 임원의 성희롱 사건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이번 주에 많았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출발부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직원 성희롱 사건도 있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안의 문제도 있고요.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섹슈얼리티는 정치학이다라는 책을 낸 이성은 성공회대 외래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얘기를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네네. 시끄럽잖아요. 네네. 예,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게 한두 개도 아닌데 뭐 이제는 뭐 당연하게 넘어가야 되는 사건이 됐을까요? 아, 그렇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건은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이런 정도인 거고 모르는 사건, 은폐된 사건도 상당히 많고 이미 얘기하셨다시피 김학의, 윤창중, 박희태 이분들 다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시죠. 아, 그렇죠. 인사시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었고. 한마디로 권력이 있는, 네, 힘이 그렇죠. 있는 양반들이죠. 권력의 네. 핵심 부분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성희롱 사건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긴 하지만 제가 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네. 이슈만 됐지 그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없었다. 그래서 용두삼인 거죠. 네. 처음에는 막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크게 보도했지만 결국 그 사건을 추적해보면 네.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어떻게 됐죠? 그 지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 뭐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렇죠. 네. 1년이 벌써 지났고요. 2013년 5월이었고 지금이 벌써 9월이니까 아직까지도 그 미 법정에서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만 해도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수사를 네. 받을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간간 무소식이죠. 위험해. 그러니까 전혀 왜냐하면 근데 미국 그 검찰의 입장에서도 네. 피의자가 네.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건이고 외국인의 사건인 경우고 그러니까 더구나 또 네.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사건일 수도 예, 있으니까 예.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정말 엄중 처벌하겠다. 정말 사대악 근절에 포함되는 성폭력, 가정폭력을 정말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네. 그것부터. 그것부터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김학의 전 차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무혐의 됐죠. 무혐의 처리된 게 사실은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해서 기소가 충분한 조건까지 수사가 완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검찰에서 아예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또 그때 많이 나왔던 지적이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예. 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이미 관련 검찰 검사들이 몇몇 성희롱 사건이 이미 있었고요. 그 사건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과연 그들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최근에도 과연.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도 네. 있었죠. 그것도 네. 지금 속도 못 내고 있고. 네. 강영석 그러고 보니까 전 의원도 요즘 TV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강영석 의원도 사실은 분명히 성희롱을 한 거죠. 아나운서라는 다 줘야 된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아나운서라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되지만 더불어 여성 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여성에 대한 관점일 뿐만 아니라 예. 그것을 술자리에서 많은 그 아나운서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분명 성희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유야무야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사실 이번에 판결은 된 네.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 아나운서인 전 아나운서인 이재현 아나운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또 언론에서는 저는 그건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사과 네. 일종의 그 뭐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는데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공식적이고
좀 정식 사과를 요청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해라는 것은 뭐 일종의 동등한 그렇죠. 제가 하는 거고 사과라는 건 솔직히 피해자가 뭐 그렇죠. 이런 종류인데. 네네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제대로 된 사과와 본인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사실 시사 프로그램에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미지 많이 좋아졌어요. 예예 예. 그러면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시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 사람이 그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거는 제대로 된 평론가의 입장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해당 사건을 관통하는 어떤 단어랄까요? 그들이 네. 슈퍼갑이라는 거죠. 그 네네. 책에서도 슈퍼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우리가 솔직히 이 만연한 네. 성폭력, 성희롱 이런 세상에서 네네. 이 슈퍼갑들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더 세고 어떻게 보면 추적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슈퍼갑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도 세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성희롱이나 뭐 성상납이나 위험한 성에 대한 어떤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네. 그것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 잠재적 슈퍼갑이 아닌 사람들조차 그렇죠. 슈퍼갑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네. 아 나도 이래도 되는 거구나. 아하, 예. 그리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사람들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마치 금방 뭔가 처벌이 일어날 것 같아서 뭔가 희망을 가졌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가 용두사미가 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면 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절망감을 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더 내가 반복하게 하는 거죠. 네. 내가 뭐 피해자의 경우에도 내가 보니까 결국 안 되더라. 결국 저희 정의가 밝혀지지 않더라. 네. 이렇게 지뢰도 포기하고 그런 네. 게 악순환이 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아, 이 슈퍼갑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어떤 잘못된 상황을 굉장히 내면화를 하고 피해자들은 더 숨고 이런 게 또 하나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어떤 약간 우리가 네. 너무 구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나게. 예. 그런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네. 사실 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뭐 성상납하는 피해자들, 가해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그들의 그 박희태 그 전 국회의장도 그 신문 코멘트에 보면 뭐 손녀 같아서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안 그러던데 그렇죠 할아버지 예.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터치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예.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 그렇죠 사적인 관계가 아니면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뒷짐지고 있다의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가 됐을 때만 움직이고 아니면 내 문제가 됐어도 움직이기를 두려워하는 문화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일어났던 르노 삼성 자동차의 그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네. 사실 그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동조해서 도와준 같은 동료, 동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고 위협에 놓이게 되었고 네. 그리고 사실 2013년 10월에 있었던 그 군대 내에서 그 군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때문에 자살을 했던 오데이 네.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리고 권리 찾기를 하려고 하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심판이라거나 처벌이라거나 이런 건 너무 손방망이 처벌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해주고 인권을 제대로 돌봐주는 그런 어떤 사후 처리가 안 되는 아예 피해자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피해로 돌아오는 2차 피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조직문화,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공허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갑 성희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그런 공직자들의 성범죄와 관련한 것을 엄중처벌해야 된다. 정말 사대악을 근절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그들에 대한 엄중처벌이 사회의 귀감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엄중처벌을 했을 때 아 나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시키자는 그렇죠. 거군요. 한마디로. 학습이 필요한 거죠. 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 저런 사람도 처벌받는데 나같이 슈퍼갑이 아니면 정말 난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의 그러니까 좀 이해와 어떤 전체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어떤 그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상징적일 필요까지도 없어요. 사실 법대로만 하고 그렇죠. 제대로만 하면 구제를 되죠. 하면 네. 되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저는 박혜태 전 국회의장 이 사건이 불거지고 주변에서 그 피해자의 사진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당했어? 라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어떤 행동하는 것, 막 관음증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지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예, 관음증을 걸리게 하게끔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언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네네. 네. 왜 언론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시면 우리가 윤창중 성희롱 사건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상납 사건을 봤을 때도 언론의 목소리는 피해자 입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해자를 대변하는 목소리였어요. 혹은 과학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몰사하던가. 네. 그렇죠. 선정적으로 그냥 피해 사실만을 보도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도 그러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방식은 뭐냐면 피해자들은 접촉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성희롱이나 성범죄 사건에는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그리고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각이나 관점이 전혀 부재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이 없었을 때는 사실 피해 사실을 문제시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박희태 사건을 봤을 때는 캐디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이 어쩌면 그래도 이 사건을 또 공론화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윤창중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게 바로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거는 그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공론화될 수 있었을까? 그럼 미국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이라고 하는 시공간에 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인턴 여직원의 위치라고 했었을 때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제의 출발은 분명히 아무리 힘들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권리의식을 가지고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1차적으로 문제 해결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태도. 왜냐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려면 이것을 아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그들을 좀 보는 시각을 좀 뭐라고 할까 중립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는 그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슈퍼갑의 성폭력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엄중처벌이라는 거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회대 이성은 외래 교수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